네, 무선 문 아셨습니다. 자, 그 TRS4 디프 커버인데요. 알루미늄으로 돼가지고 디프 커버인데, 와, 여기 보시면 디펜더라고 글씨도 써 있고요. 실제 차를 본 듯한 예, 그런 기어박스 커버가 되겠습니다. 제가 여기다가 장착을 할 거고요. 장착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옆으로 뚫어야 돼요. 좀 뜯을 게 많아요. 옆에서 뚫고, 자, 뒤로 해서 뜯어가지고 나사 4개를 뚫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요. 아마 이거 디프를 보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. 그 디프 기어박스를 여기다가 딱 넣으면은, 와, 정말 이쁘네요. 이렇게. 이렇게 옵션을 바릅니다. 와, 그쵸? 딱 넣으시게끔 여기다 딱 작업해서 이쁘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디프 커버했습니다. 오케이.